난 제일 싫어하는 게 물소인데. 그래? 나 컨셉. 자, 오늘 서로의 삐져 있어. 하지만 첫인상은 첫인상일 뿐. 아니, 생각은 바뀔 수 있어. 생각은 바뀔 수 있죠. 왜 이렇게 개 삐져 있어, 이씨. 주둥이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야? 어디까지 나와 있는 거야? 자, 오늘의 컨텐츠. 원래는 악질 컨텐츠였는데 지금 앞에 저 진짜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네. 원래 악질 컨텐츠도 아니었죠. 원래 이제 소개팅 그 이후의 컨텐츠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미 지들끼리 롤하고 이미 사이가 개판이 나 있어서 개판이란 게 친해진 거죠. 아, 그렇죠. 이성으로서 다가갈 수 없는. 하지만 오늘 그런 실험을 해볼게요. 이런 뭔가 조금 묘한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다시 좀 뭔가 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게임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 세 가지나. 1번 당연하지 게임. 자, 이거를 대신 당연하지를 한번 받으면은 서로에게 5,000원. 서로 세 번씩. 아, 오. 그래서 총 세 가지 게임을 해서 완벽하게 하면은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총 상금이 10만원. 오, 야, 의욕적이게 되는데 사람이? 아, 열심히 해야겠다. 대신 이제 서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의 채팅을 보고 제가 하나 골라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무지성 당연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무지성 당연하지. 해봐, 개. 두 번째 게임은 뭐예요? 두 번째 게임 이심전심. 뭐 산 받아 하나 둘 셋 이런 거. 아, 맞추면 둘 다 상금이죠. 그쵸 그쵸.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 게임은 좀 이따가 세 번째 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하지 게임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쉬울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당연하지. 어, 당연하지 그냥 당연하자. 자, 여러분들. 자, 첫 번째 공격 에투샤가 여프한테 하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 자, 당연하지 게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하지. 너 나랑 연애 말고 결혼하고 싶지. 5, 4, 3, 2, 1, 땡. 당연하지! 안 돼! 안 돼! 당연하지! 와, 씨. 아니 씨! 아니 무조건 당연하지 않다며! 아, 잠깐, 이게 너무 낮아서 안되겠다. 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만원 이제 다시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제 만원으로 세번 죽이려고 개새끼가. 솔직하게 말해, 결혼하고 싶지? 자, 다음! 다음! 자, 다음! 넘기세요 한 장. 아니 그냥 대답하면 되지. 당연하지 게임. 자, 두 번째입니다. 여섯 문항 중에 두 번째. 만 원이야? 총 6만 원을 탈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 카라미보다 못난 거 알고 있지. 말해 이 새끼야! 5, 4, 3, 솔직히 생각해. 1, 솔직히. 아니 못난 게 1도 없는데? 아니 싸움을 아니 외부부터 아니 뭐 그냥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말 너무 많아. 아니 뭐 나 뭐 딸리는 게 당연하지 실패! 네 문항 나왔습니다. 총 4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좋습니다. 자, 이 다음 거죠? 다음 거. 이상형 고를 때 좀 오래 걸리던데 사실 좋아하는 거 들킬까봐 그런 거지. 5, 4, 3, 둘 중에 내가 2, 좋아하는 게. 1. 아니 이런 게임을 해! 하나에서 못 보면 어떡해! 자, 세 개 실패했어요. 자, 네 번째 문항입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카라미한테 포켓몬으로도 못 이기지. 뭔 개소리지? 아니 뭔 개소리야. 아니 어. 내가 말이 안 돼. 아, 애초에 이거는 전제 자체가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잘 생각해봐. 내 피카츄 팬티 보고 싶지. 나 저 질문 하나밖에요. 네. 입은 걸 봐야 돼요 아니면 팬티 만 따로 봐요? 아니, 입고 있는 걸. 5, 4, 아, 잠깐만, 채팅창 보고 한 거야, 채팅창 보고. 야, 이 새끼야. 3, 2, 아니, 돈 안 벌어?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인간적으로 늘어난, 피카츄 늘어난 눈치를 왜 보고 싶어요? 안 늘어났어, 너가 어떻게 알아, 늘어난지 안 늘어. 안 늘어날 정도군요. 만 원. 솔직히, 방송 아니면 나한테 말도 못 걸 거 알고 있지. 우리 뭐 개소리야? 인정할 건 인정하잖아! 방송이니까 나랑 겸상하는 거야! 내가 물속 컨셉이라 미안한데! 오케이! 자, 당연하지 게임! 실패! 중독. 자, 다음 게임 이심점심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당 5,000원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당 5,000원. 자, 14문장 다 맞추면 7만원이야. 14문장 있고요. 다 맞추면 7만원입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 vs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하나 나이스! 바다 일단은 5,000원 짜장 vs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뭐 잠깐만 둘 고기 vs 회 하나 둘 셋 회! 고기! 에이 개! 아, 회지 아 여름 vs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오! 봄 vs 가을 하나 둘 셋 가을! 오! 우정 vs 사랑 하나 둘 셋 사랑! 오! 뭐야 잠깐만 된다! 부먹 vs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치킨 vs 피자 하나 둘 셋 치킨! 아니 뭐야? 아니 조금만 천천히 해. 그러니까 뜨신 물 vs 차가운 물 하나 둘 셋 뜨신 물! 뭐야? 아니 뭐야? 너 짰어? 아니요 진순 vs 진내 하나 둘 셋 진순! 아 나 매운 거 못 먹어서 아 아침 vs 밤 하나 둘 셋 밤! 롯데월드 vs 에버랜드 하나 둘 셋 롯데월드! 오 가까웠어 아 나도 가까웠어 송파구 주민이라 어, 나 팥붕 vs 추봉 하나 둘 셋 팥붕! 아 풋사과 vs 빨간사과 하나 둘 셋 풋사과! 아 이거 눈치 좋았다 세 개 빼고 다 오! 열한 개 맞췄어요? 열한 개 맞췄어요 5만 5천 친구 정도는 할 수 있겠네 제가 취향 점수 1점 올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럼 동점인데 네. 나쁘지 않네요 왜 SS3 아니야? 너의 기분이 아니 왜 SS3 중득 자 이제 세 번째 아? 마지막 게임입니다 와 아니, 이게 숨어있었네 진실 게임 시작한 시간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총 질문 세 가지씩 해서 진짜 진실이 나오면은 만 원씩 오. 오. 총 6만 원. 오케이. 누가 돼도 그냥 솔직하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아, 그렇죠. 테스트는 해 봐. 네. 이게 물어보세요. 해 봐. 넌 남자야, 여자야? 난 남자다. 이게 남자라는 거. 와, 진짜 나 손 떨려. 이발. 떨어. 아니. 어. 자, 여러분들. 애투샤한테 진실 게임 할 거 적어 주세요. 저도 적겠습니다. 첫 번째 거 가겠습니다. 어, 네. 자, 이것도 하나 맞출 때마다 만 원씩. 첫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푸와 만나는 걸 상상한 적 있다. 아니, 집이 너무 더러워요. 아니요? 어? 아니? 자, 첫 만 원. 자, 두 번째. 다행이다. 나는 카라미보다 못났다. 계속 아니요? 아, 여기서 이제 나온다. 여기서. 안 나온 안 나온 게 없잖아. 아니 뭐 안. 이게 진짜 거짓말. 와 이게 더 수치다. 첫 번째 질문보다 안 나온 게 있어. 이게 거짓인 게 진짜. 십동력이 좀 딸려. 아야 그 생각을 했지. 아, 전기 올리기 전에. 십동력이 좀 따르고. 전기 올리기 전에 살짝 생각을 해버려갖고 와 아, 이제 우위 마지막 애투샤한테 하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 사실 이구동성 할 때 결혼까지 생각했다. 네. 만원 딸게? 아니야 거짓일 거야 거짓 이어만 해 1번 진실 트루스 이게 라이거든요 자 이제 강겨부 가겠습니다 어? 14개 중 11개 형, 형이 하나 쓸래? 와 존나 추잡스러워 아니, 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방금 방송에서 애투샤한테 틱틱 거렸지만 진심은 사랑이다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나올 수 없어요? 진짜 너무 지금 나도요 저 솔직한 사람이에요 아주 난, 아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저 살면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비즈니스 컵 난 애투샤 별로다 네 아 이거 하는 건가요? 아니 그냥 한 예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쁘네 근데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이제 이거 투샤가 쓴 질문입니다 사실 이상형 고를 때 애투샤였는데 부끄러워서 카람이라고 했다? 아니요 자 2만원 받아가지고요 아니 좋아야지 지금 돈 버는 건데 그렇죠 지금 95,000원입니다 95,000원 과연 10만원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인지 마지막 나는 사실 투샤랑 사귀고 싶다 아니요 절대 아닌가요? 절대 아니요? 살짝 공공 아니요 살짝 공공 흔들리는데 제가 개새끼 되기 네. 프로젝트인가요 오늘? 애투샤 사귄다고 했을 때 솔직히 어이없었다 네 아니 씨 나도 싫어 근데 아니 나도 방송 얘기하는 거 기계가 성능 괜찮은데? 투샤를 많이 좋아한다 개새끼야 그만해 아니요 개새끼 절대 아니요 미친놈아 그만하라고 중득 오늘 아, 나 고혈압된 거 같은데 방송이 정해진 대로 전혀 안 흘러갔는데요? 아 근데 어, 네. 웃기긴 재밌... 했어요 그러니까요 10만원! 와아 아 이게 당연하지 게임이 존나 웃겼네요 하미... 에 당연하지 몰아주기 빵? 오케이
오케이. 당연하지로? 진짜? 당연하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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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당연하지로 졸라 긁혔으니까 당연하지로? 성공권 가위바위보로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먼저 하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아, 일단 받을게요. 어떻게 하나 보자. 난 무조건 당연하지 않아, 난 진짜. 저 예스맨! 야, 예스걸. 오케이. 자, 대수샤 성공. 내가 로라 저거 했을 때 연락 기다렸었지. 당연하지. 아, 뭐 이 정도는? 어, 뭐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난 머릿속에 지금 그렇죠. 돈밖에 생각 안 나. 나는 거짓말 탐지기랑 상관없이 솔직히 여프가 사귀자 그러면 사귄다. 당연하지. 뭐 한번 궁금하니까 만나볼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그쵸, 그쵸. 뭐 그쵸. 궁금하니까. 솔직히 결혼하면 애초 사랑하고 싶다. 10만 원? 결혼하면 돼. 당연하지. 너 솔직히 오늘 당장 포켓몬 때려칠 수 있지? 당연하지. 평생 포켓몬 쳐다도 안 봐야 돼. 근데 그렇게 질문 안 했기 때문에. 그치. 그쵸. 예. 솔직히 애초 잘 롤 잘하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솔직히. 당연하지. 당연하지. 솔직히 내가 여자였어도 애프샤보다 카라미가 낫지. 솔직하게 가. 쉬운 거 줬다. 당연하지. 나랑 사귀자. 미친놈인가? 아니. 당연하지. 아니. 일일이야. 당연하지. 야 헤어져. 헤어져. 내가 헤어져. 헤어지자. 헤어져. 헤어지자. 헤어져. 내 전여친 강력부. 내 전여친 강여부. 이제 어. 방송에서 애투사님 전여친 누구예요? 이러면 강여부. 카라미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지. 그건 아니야 씨. 근데 아니 상식적으로 말해봐. 눈이 있으면 찾아봐. 중독. 화해하자. 오늘 방송 방송이었으니까 다시 꺼져. 야 하나 야 하나 야 하나